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미주알 고주알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수요일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는 시장 상황 확인 뒤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리 저희가 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질문을 받았고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채널K 플레이어 창과 또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많은 분들 미국 주식 관련한 궁금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U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이구, 잠깐만요. 지금 장 본부장님, 네. 거의 저 얼굴 색깔이 저의 의상 컬러와 흡사한데요? 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 화면을 화질을 제가 네네. 예, 조정할지 몰라갖고요. 아니, 지금 약간 그 뭐죠? 초록 색깔 그 캐릭터 뭐죠? 슈렉. 네. 슈렉인데, 슈렉이 보라색으로 나오는. 예, 예 그런 느낌인데, 네, 네. 예, 지금 우리 시장이. 그러면 어떡하죠? 네. 네, 보라색으로, 추워가지고 보라색으로 이게 약간 질리신 네. 예, 그런 느낌으로 네. 오늘 캐릭터 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이어갔어요.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공매도 공략을 봤던 주식들이 급등과 급락을 계속 반복한 게 지난주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연속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3일 만에 고점대 70%가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S&P 500 다우 나스닥 할 것 없이 한 1.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에서 멀지 않은 그런 모습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유가도 한 55달러 수준까지 회복한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은 가격이 내려가면서 급락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금 가격도 한 1.4% 정도 내려간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 그림은 게임스탑인데요. 게임스탑이 어쨌건 이번 시장의 어떤 이런 등락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공매도 공략을 받던 주식의 대표 주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레딧이라는 게시판 통해서 으쌰으쌰한 거기 때문에 레딧을 로켓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딧에서 로켓을 발사해서 축구가 올라갔다는 것은요. 그에 관련해서 맥스 고프만이라는 사람은 퍼시픽 라이프의 펀드의 자산 운영사에서 있는 분인데 레딧발 로켓의 연료가 떨어지면서 지구로 지금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턴의 법칙 아시잖아요. 지나가는데 사고가 떨어졌다. 이제 중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중력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펀더멘털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딱 명확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게임스탑이 내려가면서 오른쪽에 S&P 500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때밖에 안 됐지만 이게 지난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두 개의 현상, 즉 시장의 전체적인 중심과 이런 게임스타 같은 주식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이제 아마존과 구글 관련된 이슈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3분기에 사임할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관련해서 과연 아마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진짜 오늘 깜짝깜짝 슬쩍의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 브레이킹 뉴스 뜨면서 제프 베조스가 사임 소식이 더 시장에서 비중을 나타났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공식 발표를 했지만 아마존 직원들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낸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이메일 우리 아마존 직원 여러분들을 줄줄줄 하면서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썼는데요. 결국 이겁니다. 자기는 그들 이제 회사를 다른 사람 후계자한테 옮겨주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고 그게 바로 지금이 딱 이 시점입니다. 뭐 자기가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이 우리는 뭘 하냐면 이사회 의장직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제 보다 더 창의적이고 보다 더 새로운 어떤 산업품 앞으로의 먹거리가 되는 거에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거 이제 자기 온갖 일을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쁜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소식이 없었다면 주가가 더 올라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깜짝 실적이 아니라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예상 대비 이익의 두 배가 이익이 나올 정도로 엄청났고 다 모든 것이 좋았는데 물론 다만 AWS 클라우드 분야의 예상치보다 약간 모자란 수치가 났지만 그 정도는 애교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등락이 있다면 여러분 강보합 정도로 시간이 마감됐고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이제 구글이죠. 구글이요. 구글이 지금 역시 깜짝 실적인데 비율로 보면 이제 아마존만큼은 안 되지만 오늘 정규장에서 1900달러를 넘어서 마감됐는데요. 오늘
시간에서 바로 6, 7% 올라가면서 오늘 2,000달러 넘으면서 시간에서 마감됐거든요. 물론 오늘 정규장에서 오늘 밤 열릴 정규장에서 어떻게 열릴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알파벳, 아마존 모두 양사에 대해서 모두 아마 목표 주가 상향이라든가 긍정적 의견은 일단 쏟아질 거로 일단 기대가 해도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간 기업 또 아마존과 구글의 실적 발표 이야기와 함께 관련해서 쭉 확인해 봤습니다. 그나저나 장 본부장님 오늘 참 캐릭터가 있으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지난번에 그 모 유명 유튜버 분과 인터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영상이 업로드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5일 만에 조회수가 거의 50만 건에 육박하고 있어요. 엄청난데요? 그렇습니까? 네. 아, 되게 여유로우시네요. 아, 그런가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아니,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같이 했던 그분 때문에 인기 때문에 네. 많이 본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매일매일 위주얼 고조화를 뭐 장 본부장님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교수님과 장 본부장님 두 분과 함께 하는데 저희 유튜브 조회수는 좀 사실 아쉬워요. 예, 매일매일 방송을 해서 그런지 누적하면 저희도 50만 건 되겠죠.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주옥 같은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쏟아내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수요일 이 시간 Q&A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습니다. 게임스탑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레딧이 원하는 대로 될까요? 라고 하는데 지금 뭐 최근에는 급등 후에 주가의 하락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등한 거 대비해서는 사실 반도 안 하락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대표로 말씀을 드리고 네, 욕도 제가 대표로 먹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게임스탑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매도 공략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만큼 개인들이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당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번에 한번 헤지펀드를 혼내주고 싶은 그런 부분들,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다만, 여기 전략을 세우실 때, 일단은 뭐 무조건 공매도가 많은 것들을 사서 가격 끌어올리게 되면 공매도가 혼난다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엄남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는 일단 기본적으로, 은 관련 ETF에 투자하시는 분 계시는데, 은 관련 ETF는 솔직히 얘기하면 주식을 무한 발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을 산다고 해도 공매도에 뜻밖 없이 주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은을 가지고 가면 주식 바꿔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또 한 가지는 또 노키아인데 노키아는 아시겠지만 그 원래 핀란드 주식인데 그게 이제 상장된 건데 그것도 공략하셨지만 그 유럽에 있는 주식도 가져와서 ADR로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주식에 무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거 보면 된다고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게임스탑이나 AMC 같은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 특히 주식이 정해진 부분들은 먹히겠지만 은이라든지 아까 노키아가 보는 안 먹히는 부분까지 나오다 보니까 조금 더 엇나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사태가 지나고 나면 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빠지고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통계를 보게 되면 거의 다 과거 수준까지 주가가 회복하는 그런 회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약간의 좀 고점에서 못 빠져나오신 분들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가는 과거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게임스탑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실질적인 궁금증을 지금 질문으로 보내주셨는데 환전 수수료가 몇 퍼센트예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키움증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 환전 수수료 몇 프로입니까? 환전은 오늘 환율이 만약에 1,100원이면 네. 1,100원에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돈을 일단 이익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찰 사고팔 때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전신환 기준이 있는데 보통 증권사는 전신환 기준으로 해서 전신환 기준이 보통 한 0.8% 손실을 보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0.8%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모든 증권사가 조금 더 환율을 우대해 주는 겁니다. 우대해 주는 자체가 뭐냐면 점점점 기준을 가깝게 해 주는 건데 현재 증권사 대부분들이 한 90 내지 95%까지 환율 우대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환전에 대해서는 크게 손해보는 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다만 만약에 이런 우대 이벤트를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신환 기준인데 전신환 기준은요 보통 0.8% 정도 손실을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좀 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자면 두 분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만 56세로 퇴직 후에 사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문의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제 두 분과 키움은 나중에 별도로 나눠지는지 이 걱정도 좀 하시고 이 미주미 초이스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단순하게 이제 종목 공부 관련해서만 알려주시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감동입니다. 두 분께 도움이 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싶은데 그것도 문의 가능한지요. 이것이 바로 초이스타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까 세 번째 질문은 초이스타에 하는 일이 뭐냐 그러는데 한번 써보시면 아시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무료 체험해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기업에 대한 어떤 종목 분석이라든가 기업에 대한 업데이트된 소식 그리고 나름의 저희가 분석을 한 통해서 물론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저희가 종목 추천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 계속해드리는 방법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아니면 흥미로운 거 한번 저도 해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가 본인이 선호한 종목들 해주면 그거랑 비슷한 것을 찾아줍니다. 마치 넷플릭스에서 선호할 만한 영화나 미드를 선정해주지 딱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참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는데 두 분과 키움은 나중에 별도로 나눠지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가 그 제 성격을 아시는 분은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한번 하면 딴 데를 잘 안 갑니다.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는 아니죠. 모르죠.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대우증권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키움 잠깐 있었다가 방송국에 있는데 올주 방송국에 머니투에 간 지도 벌써 한 15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움에서 그만둘 때가 전 업계에서 그만두는 때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두 분께 도움을 드리는 방법? 도움을 하는 방법 뭘까요? 제가 보기에 미즈미 초이스를 하시는 게 저희를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은퇴를 앞두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셔서 은퇴 후에 좀 여유로운 그런 삶을 영위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월배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월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이 종목을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어서 한 300만 원 정도 넣고 복리 이자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일단은 그 캐피탈 회사인데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회사인데요. 사실 아시겠지만 작년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빌려주면 떼이는 거죠. 돈 안 갚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작년이 어려웠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부터 약간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보이고 있고요.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월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고요. 대부분 이 매월 배당이 나오는데 보통 연배당이 한 7%가 넘어가는 배당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300만 원 투자하신 다음에 계속 가져가신다 그러면 저는 찬성합니다. 다만 투자하신 다음에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주가가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딱 하신 다음에 주가가 재미없어갖고 나중에 배당보다는 주가 보시면서 이거 왜 하라고 했는지 저한테 뭐라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배당은 7%로 꼬박꼬박 줍니다. 매월 주는데 다만 주가 차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보통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기업의 실질적인 펀더멘탈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주가 수익률을 누릴 것인지 월배당을 볼 것인지 내 마음으로는 나는 월배당이야 라고 들어갔어도 이 마이너스가 난 게 배당보다 좀 많이 늘어난다면 이 투자하는데 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분께서는 저희 방송을 보시고 스냅 그리고 핀터레스트 이런 종목을 좀 관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장기적인 투자 의견이 궁금하다라고 하셨고 이 두 종목을 또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페이스북처럼 사업이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했고요. 지금 공부해보니까 아직은 적자 기업이지만 10대층들의 점유율이 상당하더군요 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스냅이나 핀터레스트는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던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핀터레스트를 활용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저의 이런 제품들을 노출하면서 광고 효과가 좀 대단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두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스냅과 핀터레스트는 저희가 미주알 고주알 시간에 작년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 중순부터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최근 상당히 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스냅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갖고요.
핀터레스트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11월, 12월에 연말에 특집 저희 그 미주미 그 팀주권에서 세미나 할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커머스는 시작도 안 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커머스 중에서도 소셜미디어의 이커머스는 진짜 시작도 안 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 11월에 특강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제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이번에 미주미 초이스 분들 있지 않습니까? 회원님들의 프리미엄 강의로 오늘 당장은 안 되고요. 이번 주말에 잠깐이라도 저희가 많은 분들 프리미엄 강의를 보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때 꼭 다시 한번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적자가 맞고요. 단기간에 흑자로 돌아서긴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겠고요. 여하튼 저는 찬스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엔 또 배당에 대한 궁금증이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인 기본적인 개념을 좀 완전하게 배워보고 싶으신 분인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이 궁금하시다라고 올리셨는데, 배당 성향 그리고 배당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관련한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답변 주시죠. 일단 배당 수익률하고 배당금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배당금은 진짜 주는 배당금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이 배당금이 주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느냐를 배당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가분의 배당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통 보실 때 배당 수익률을 많이 보시거든요. 근데 배당 수익률은 아시겠지만 주가 분모가 작아지면 커 보이는 약간 착시 효과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눈에 띄는 게 배당 수익이다 보니까 그걸 많이 보시는데, 일단은 배당금 자체를 보시라고 좀 조언드리겠고요. 배당금을 많이 올리는 게 상당히 훌륭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안 봐도 실적이 좋은 기업이거든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배당 성향은 아시겠지만 내가 벌어들인 이익에서 얼마큼 배당을 주는 거냐 하는 건데, 이것도 보통 S&P 500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30, 40%가 배당 성향을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번 거에 한 100원을 벌었다고 하면 30원, 40원 정도의 배당을 주는 건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상 주거나 그 밑으로 준다고 그러면 그 밑으로 주는 기업들은 조금 배당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그 이상 주는 기업들은 약간 배당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 성향, 그리고 배당률,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파악이 되셨으면 좋겠고, 노후 대비를 위한 배당 관련된 포트폴리오, 저희가 사실 이 관련해서는 ETF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당기간에 말씀드리긴 쉽지 않고요. 이 부분은 마침 2월 달 중에 또 저희가 키움증권과 함께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저녁 때 한번 저희가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세미나에 그때 다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특강을 함께 하시면 이 배당 관련한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또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시면 영상으로도 따로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려두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떠오를 산업과 섹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셨는데, 뭐 새롭게 떠오른다기보다는 여전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섹터들이 계속해서 더 부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 강의는, 이 질문은 사실 제가 이거 전문이거든요. 제가 워낙 이런 거만 몇십 년이라고 그렇지만 전 이 분야에만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이걸 닿는 1~2분 사이에 말씀드리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이거 미주미 초이스 회원님들은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리미엄 강의가 바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했던 저희 기술 트렌드, 2021년 지배할 기술 트렌드 세계에도 바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보다 그래서 꼭 그 강의를 보시라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면 안 되고 또 두 번, 세 번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새롭게 떠오를 산업과 섹터가 바로 미국 주식 시장의 장점이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면 S&P 500은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커가는 지수가 바로 S&P 500 지수이기 때문에, 가장 어찌 보면 어렵게 질문하셨지만 제가 너무 쉽게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 번에 사는 방법이 S&P 500에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S&P 500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한 번에 관련해서 시장을
선도할 또 새롭게 떠오를 산업과 섹터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말씀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코카콜라에 대한 투자의 의견을 물어오셨어요. 코카콜라 현재 주가가 48달러 선인데 주가가 또 올해 들어서는 조정을 보이며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거죠. 하루에 한 캔씩 마시는데 네. 코카콜라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구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스포츠를 보거나 밖에 나가서 등산하거나 운동을 해야지 마시는데 물론 그냥 계신 분도 마시겠죠. 그런데 활동이 있어야지 많이 마시는 음료수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판매가 부진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 이걸 미국에서 만들어서 다 수출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마다 일단은 그 공장에서 만들고 그 원액만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각국에 풀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그 약간 다국적 기업의 어떤 성격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나라의 통화대로 일단 이익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시겠지만 지금 콜라가 팔리는 게 아니고 생수, 다산이 같은 음료수를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스프라이트 같은 음료, 그러니까 별도의 음료가 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에너지 음료라든지 이런 생수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탄산수에 대한 부족분을, 판매 부족분을 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꾸준히 올라오다 보니까 배당을 주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아주 꾸준하게 한 5년, 3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만 투자하시고 주가 막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투자하지 마시고요. 배당을 조금씩 받으시면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카콜라에 대한 의견에 이어서 이번에는 AMD를 투자하신 분이세요. AMD 제가 꼭지를 잡았나 봐요. 사고 매수하시고 계속 하락하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성과도 그동안 좋았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AMD 어떻게 보세요? AMD를 제가 봤는데요. 꼭지다 해서 봤더니 고점 대비 네. 10%가 채 있더라고요. 네. 역사상 최고 70%는 뭐 아주 그냥 훌륭한 주가 움직임이죠. 최근에 어떻게 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아직까지 크게 회복을 못하고 있고 신고가를 못 가는 그런 모습인데 늘 얘기하지만 AMD가 지금 실적 좋았죠. 근데 지금 속해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이언트를 인수하는 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자이언트를 350억 달러에 인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AMD의 1년간 매출이 100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향후 3년 동안에 매출을 다 모아 돈을 주고 사, 물론 다 모아 사는 게 주식도 교환하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들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AMD 입장에서 큰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은 AMD가 자율세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주가가 좀 무겁게 갈 수밖에 없다. 다만, 만약에 진짜 M&A 성사가 된다고 그러면 주가 한 번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절대 흔들하지 마시고 계속 가져가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주의 고주화를 매일 시청하고 계신 애청자분의 사연입니다. 개별 종목 신경 쓰는 게 좀 힘들어서 ETF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환율, 주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고 매주 적립식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안을 저에게 좀 함께 고민해달라고 올려주셨어요. 다음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1번, 스파이 한 개만 매수. 2번, 스파이와 그 미국 국제에 투자하는 TAT 두 개를 매수. 그리고 AUA,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을 나눠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ETF 하나만 매수.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답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분의 저는 이제 질문하신 것만 보면 성향을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네네. 이분은 주가도 올라가면 좋지만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아마 주식과 채권을 좀 뭐랄까 포트폴리오 분산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향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에 만약 염두에 두시고 있다. 주식만 갖고 있는 부담하고 부담이 가고 채권도 좀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전통적인 분산 투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3번을 하시면 됩니다. AOA 한 개만 사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다만 그 주가만큼은 못 올라갑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시장이 조정 없으면 AOA는 절대로 스파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AOA가 이분의 성향에는 맞을 거라고 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OA를 선택해 드렸는데 우리 지금 사연 주신 분께서도 잘 고민하셔서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다음 종목은요. 두 가지가 올라왔습니다. JKHY, 그러니까 헨리 잭 앤 어소시에이츠라는 종목을 20주 정도 매수를 했고 이 종목을 미중초이스에서 손절하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금 2% 손실인데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이 부분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잭 헨리
앤 어소시에이트라는 기업인데요. 이게 지불 결제 관련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죠. 근데 제가 이게 저희가 손절을 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는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빠지면 이렇게 그 폭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무조건 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절 메시지를 보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직무수입은 그걸 포함해서 2% 손실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그 나쁜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냥 가져가시라고 조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고요. AMT 아메리칸 타워는 이제 아직까지 추천종에서 빠지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조금 주가가 좀 재미없죠. 일단 요거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이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작년에는 좋았죠. 이런 아메리칸 타워 같은 위치 기업인데 아시겠지만 통신 타워 같은 걸 있는 ETF거든요. 아니 그 종목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좋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은 종목이 가다 보니까 이런 종목도 약간 좀 눌려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말씀드리면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약간의 좀 소외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장기 투자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JKHY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고 나서는 이게 손실 폭이 좀 줄어들었거나 상승 수익으로 좀 돌아섰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AMT 같은 경우에도 관련해서 여러분께 조언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노우와 또 STAG, 스노우플레이크와 또 두 종목을 관심 갖고 계신데 첫 번째 종목부터 스노우가 PSR이 굉장히 높은데 이 종목이 이분이 느끼시기에 데이터하우스로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는 굉장히 매력이 있고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들어가도 좋을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주셨어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은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6% 넘는 상승이 보였습니다. 300달러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정리해드리면 스노우플레이크는 아시겠지만 이제 그 버핏 투자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큰 종목이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최근에 약간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제는 물론 올랐지만 일단은 지금 PSR이 보통 S&P 500의 평균 PSR,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주가가 매출을 몇 배로 움직이냐를 한다고 그러면 보통 4배, 5배가 평균인데요. 이 스노우플레이크는 지금 100배가 넘어가는 PSR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만큼 이제 성장 강화세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장이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 지금 좀 빠져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게부터 빠질까요? 예, 바로 이런 게부터 빠집니다. 왜냐면 이거는 PSR이 보통 4배, 5배인 거에 비해서 100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고점 논란, 버블런이 나오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그 이해한다 그러면 투자하시라고 조언 드리겠고요. 아, 왜 갑자기 빠지는 거 짜증내신 분은 아예 하지 마시라고 조언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스노우플레이 같은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약 한 5% 미만으로 가져갈 종목이지 더 많이 가져가시게 되면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는 종목이니까 그것도 염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스태그는 스태그 인더스트리라는 그 기업인데, 이거는 이제 위치 기업인데요. 창고라든지 기업용 그런 어떤 뭐, 그, 약간 보관 장소를 빌려준 위치인데, 이것도 역시 위치니까 어떻을까요? 별로 그렇게 핫하지 않았겠죠. 이것도, 위치가 어쨌거나 올해는 좀 회복이 되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을 두고 투자하신 종목이고, 다만, 나쁜 종목이 아니니까 두 종목 다 가져가시는데, 비중은 크게 가져가지 말라고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비중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셔라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첫 번째로 ETF도 흐름에 따라서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리밸런싱을 하는 시점을 언제를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지 또 이런 분야는 또 ETF보다는 개별 종목이 좀 더 효율적이다 싶은 섹터나 테마가 있을지 또 투자하고 싶은 섹터나 테마가 너무 많으시대요. 뭐 우주 쪽도 그렇고 쉬는 곳 시장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모두 주가가 고점 부근에 있어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지가 고민입니다. 초보자들이 판단하기에 좋은 매수 시점 관련한 기준이 있을까요?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걸까요? 질문하셨는데 그 답변 드리면 공부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은 그렇게 집중해서 공부할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저는 솔직히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혹시 이런 분야는 개별 기업 투자가 좀 더 효율적이다 하는 섹터나 테마는 이건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특정 개별 기업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어떤 섹터건 어떤 기업이건 간에 진짜 이 기업은 자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겠죠. 한국 주식 말씀드리면 네이버 이런 거 있죠. 네이버는 누구나 다 쓰니까 너무나 뻔하게 알잖아요.
물론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익이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내년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를 오늘도 쓰고 있고 내일도 쓰고 있고 아마 내년에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업으로 사시면 되겠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이제 클라우드 질문하신 분, 스노우 같은 거 질문하신 분 계시고 또 가끔 보면 팔란테 이런 거 질문하신 분 계시고 그래서 우주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도 같은 마찬가지인데요. 우주기업 중에서 좀 특별하게 아시는 것들 로키드 마틴 이런 거 보잉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버진 갤럭틱이 저게 어떻게 돈을 벌지 이거 잘 모르거든요. 수많은 기업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섹터는 좋고 트렌드는 좋은데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각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바로 ETF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 본인의 전공이 예를 들어서 바이오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이면 딱 개별 기업을 아실 수 있죠. 다만 그런 분들은 반대로 전기차 테슬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그런 것보다는 테슬라가 속해 있는 ETF가 맞다. 즉 결론적으로 보면 본인에 맞는 것들을 사시면 되겠고요. 본인이 정말 그 기업에 정확히 아는 분야가 아니라면 ETF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언제 어느 시점 초보자들이 판단하기에 좋은 시점이 있을까?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히 매수 타이밍을 알 수는 없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제 앞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저랑 한 2, 3분만 얘기하다 보면 자신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수 시점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물론 고민은 되고 그런 책들 그런 전문가들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역설적으로 보면 일본을 역으로 돌아가면 리밸런싱을 하는 시점을 전 단점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진짜 이커머스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커머스를 안 하고 전부 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있다. 그런 시점을 보시면 그런 섹터나 ETF로 파는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3프로를 통해서 알게 된 미주미를 가입하고 싶다 하셨는데 저희가 매일매일 방송을 통해서 이 방법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프로에 통해서 저희를 알게 되셨군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에게 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이 방송을 보시면 설명을 또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영웅문 글로벌 MTS를 다운 받으셔야 됩니다. 그걸 처음 다운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여시면 그 메뉴 중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리미엄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프리미엄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위즈미가 보입니다. 위즈미 서비스를 시청하시면 저희 함께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도움 그 다음에 추가 영상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라고 좀 부탁드려보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신규 상장한 데니머 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 그 티커는 DNMR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추이.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고 첫 번째로 데니머 사이언티픽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데니머 사이언티픽을 말씀을 드리고 네. 추이에 대해서 추이는 우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이 앞에 있는 데니머 사이언티픽 상당히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 자체를 뭐 옥수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갖고 그 썩지 않는 게 아니라 썩는 일정 기간 지나면 썩는 어떤 그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또 스펙으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첫 번째, 지금 너무 짧아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아마 뒤져보시면 뉴스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상장했다, 그 다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에는 전망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수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망은 좀 불가능한데 다만 만약에 이런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잘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플라스틱에 대한 고용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이 기술력,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얼마나 지금 돈이 될지가 포인트인데 그건 좀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적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만 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얘기해드릴 게 없다고 좀 죄송합니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추이는 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추이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작년에 미국의 3.5% GDP가 감소했잖아요. 미국 전체 GDP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소위 반려동물 시장은 한 8% 정도 작년에도 성장했고 앞으로도 10년 동안 연평균 7에서 8% 계속 꾸준하게 늘어난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현재 가구별로요. 가구별로 혼자 사는 가구가 많고 결혼하고 같이 살더라도 애기 없는 가구가 많아지니까 애기가 있는 가구보다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가 더 많습니다. 미국에요. 그럼 어느 정도 반려동물이 많이 더 있느냐 보면 20년 전에는 미국 가구에
보통 한 45%에서 50% 정도가 반려동물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67에서 68%가 반려동물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시장이 커져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나라 몇 퍼센트는 모르지만 미국의 수치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 먹이, 강아지 사료를 어디서 사냐는 거죠. 대부분이 오프라인도 가지만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하는 건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경쟁이 있냐? 경쟁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아마존에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월마트는 이미 사업에 진출한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마트 같은 것들이 경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무한 성장하고 무한 점유를 늘릴 수 없지만 지금은 1위지만 그게 언제까지 영원히 1위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션마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요즘 한국에서는 엔터주들이 굉장히 핫한데 미국의 엔터주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지금 궁금증은 방금 핫하다님이 올려주셨어요. 엔터주, 미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아, 제가 기업을 딱 하는 기업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기업이 갑자기 안 나네요.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미국에서 엔터주를 얘기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디즈니를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거는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네. 그 기업 혹시 본부장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라이브네이션. 아 맞아요, 라이브네이션 맞아요. 네, 라이브네이션이 공연하는 회사, 그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략하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뉴욕 증시에서 확인해볼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는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오늘은요, 일단은 내일은 실업수당 실적 건수가 나오고, 내일 모레는 일단 고용지표가 나오는데, 그 앞서서 ADP 민간 고용지표가 나올 때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미리 고용지표에 대한 부분을 짐작이 가능하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실적은 페이팔부터 MOU까지 쭉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페이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꼭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주미 초이스 7일간의 무료 체험 서비스 계속해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가입 방법 좀 안내해 주시죠. 예. 미주미 초이스 7일 동안 체험이 가능한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는 방법은 처음에 영웅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메인 중에서 프리미엄을 선택하신 다음에 위즈미에 신청을 하시면 7일 동안에 무한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 종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추가 영상까지 드리니까 아마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매주 이렇게 하는 일의 Q&A 시간은 제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마다 구글 폼을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이 구글 폼은 여러분들 정보를 가져가지 않거든요. 지금 나간 화면처럼 딱 구글 폼을 클릭하신 다음에 질문을 입력하시고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답을 드리니까 이것도 참여하시면 크게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주미 프리미엄,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USS 스탁의 이양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